대통령 김정은 산책을 단독회담 취재진들이 모두 빠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배석자 없이 도보다리를 산책했다. 산책 중 양 정상은 도보다리 한켠에 마련된 의자에서 사실상 단독회담을 진행했다. 도보다리는 정전협정 후 중립국감독위원회가 관련 임무 수행을 위해 짧은 거리로 이동할 수 있게 습지 위에 만든 다리다. 과거 유엔사가 풋브리지로 부르던 것을 번역했다. 양 정상은 이날 오전 남북정상회담을 거쳐 각각 오찬을 한 뒤 남측 군사분계선 인근 소떼길에 소나무를 공동 식수하면서 오후 일정을 시작했다. 양 정상은 오후 4시 30분부터 공동 식수 일정을 시작, 36분부터 도보다리 산책을 시작했다. 특히 44분부터 양 정상을 지금 거리에서 취재하던 취재진들이 모두 빠져 완벽한 단독회담이 시작됐다.